삼킴장애 환자의 식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의 식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식사 자세.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은 질식이나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구강과 인두를 지나 식도에 이르기까지 중력을 받아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 뒤쪽에 엉덩이를 붙인 상태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발은 바닥에 바르게 내려놓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리며 양쪽 엉덩이에 균등하게 체중을 싣습니다. 머리는 정중앙에 반듯하게 들고 고개를 살짝 숙여 턱이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침대 위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베개로 등 뒤를 받쳐서 90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옆구리에 베개를 받쳐 몸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침대 위에 누워서 식사를 할 때 가능하면 바르게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앉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누운 자세를 취하고 식사합니다. 이때는 건강한 쪽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환자를 옆으로 눕힌 다음 침대 윗부분을 올려서 머리가 30도 각도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등 뒤와 머리 밑에 베개를 놓아 몸을 고정시킵니다. 올바른 식사 요령. 턱 당기기. 턱을 당긴 자세는 기도를 좁게 하여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머리를 약간만 숙이고 턱을 최대한 뒤로 당겨 목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꿀꺽하고 음식을 삼키시고 고개만 숙이고 턱과 목 사이가 뜨거나 식사 중 머리를 젖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러 번 삼키기. 음식을 삼키고 난 다음에는 구강이나 인두에 남아있는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삼키기를 시행합니다. 시행 방법은 음식을 한 숟가락 삼키고 난 다음 바로 다음 숟가락을 드시지 말고 턱 당기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침이나 공기를 삼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일반적인 식사 요령. 삼킴장애 환자는 젓가락을 쓰지 마시고 숟가락만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합니다. 한쪽에만 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식사 도중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피로감을 느껴 흡인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음식은 소량씩 자주 천천히 먹도록 합니다. 환자가 입안에 음식을 물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 음식을 물고 있다면 환자의 뺨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거나 살짝 밀어줍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남은 경우에는 젖은 가재로 입안을 닦아주시고 입안에 음식을 삼키기 위해 물과 같은 액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모두 삼킨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식사 도중 기침이 나올 경우에는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식사합니다.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에는 숟가락을 이용하여 소량씩 나누어 마십니다. 식사 직후 누운 자세를 취하면 위로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 올라와 기도로 흡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후에는 최소한 30분 이상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임의로
물이나 기타 음식을 제공할 경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허용한 음식만 먹이도록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 약을 가루로 만들거나 잘게 부순 다음 과일을 으깬 것이나 요플렛, 죽 등에 섞거나 점도 증진제를 섞어서 되직하게 만든 다음 복용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삼킴장애 환자의 식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